안녕하세요, 바라기 친구들. 혜선이에요.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리얼 집순이 영상과 간단한 붙임머리 관리 상식을 좀 섞어봤어요. 제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늘 릴리 로즈와 함께 침대에서 시작됩니다. 요즘 계속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와 진짜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. 일단 원활한 촬영을 위해 옷을 좀 입을게요.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확인하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. 분명히 묶고 잔 것 같은데 고무줄은 왜 여기 있죠? 제 원래 단발머리는 다 튀어나와 있고 뭐 붙임머리는 처녀 귀신 같기도 하고 참고로 어제 머리 감았어요. 촬영날 아침에는 붓기 빼는 약을 먹는 편이에요. 이 약은 최근에 샀는데 처음 먹어봐서 사실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조금 더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매일 넣어야 되는 안약도 좀 넣고 간단하게 얼굴에 분칠도 좀 할게요. 오늘은 완전 투명 렌즈에 뭐 적당히 분칠만 했어요. 머리가 그래도 집순이 치고는 되게 지금 쓸만한데 머리 감기 되게 귀찮은데 원래 집에서 머리 안 감잖아요? 여튼 저는 머리 감을 때 붙임머리 때문에 일단 무조건 서서 감아요. 샴푸도 머리가 엉키지 않게 붙임머리 매듭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되게 사부작 감아요. 참고로 요닝의 유경문이 붙임머리 했을 때 머리 숙여서 막 감았다가 엄청나게 엉켰다는 설이 있죠. 트리트먼트 할 때도 샴푸할 때처럼 사부작 하고 적당히 평소처럼 잘 씻어내줘요. 말릴 때도 수건으로 막 너무 엄청 비비면 안 돼요. 결국에는 머리가 엉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머리가 젖어있을 때 오일 타입의 에센스를 또 발라줘야지 떡지지 않는다고 뭐 하더라고요. 이제 머리를 잘 말려주면 네. 안 말라요. 진짜 더럽게 안 말라요. 평소에 나갈 때는 결국 다 말리고 고데기를 하지만 오늘은 묶을게요. 일단 밥을 먹어야죠. 어제 갑자기 백종원 아저씨의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서 재료도 있겠다 급 해먹었어요. 목살 스테이크 카레인데 목살을 너무 큰 덩어리로 사서 나중엔 저거 열심히 잘라먹었어요. 집에 있는 인스턴트 돼지고기 김치찜도 대충 데워놓고 밥에 카레 탁 얹어서 오늘의 간단 밥상 완성! 진짜 맛있어.
흔들어. 몰랐어? 왜요? 무서웠어요? 오늘도 열일했으니까 피부에게도 쉬는 시간을 좀 줍시다. 평소처럼 클렌징을 싹싹 해줘요. 리무버, 클렌징 워터,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3단으로 화장을 지워주고요. 스킨 패드? 이거로 얼굴 결 정리를 해주고 오늘은 팩도 붙일 거예요. 시도 때도 없이 장난감 물어서 놀아달라는 아가들이랑도 좀 놀아주고. 자기 전에는 항상 쓰려고 노력 중인 일기와 벌써 3년째 쓰고 있는 Q&A 책. 이건 좀 밀렸지만 뭐 여튼 열심히 쓰고 있어요. 5년 가까이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과 이 책 리뷰하는 영상도 한번 찍고 싶어요. 후기. 마지막으로 잠들 때는 붙임머리가 엉킬 수도 있어서 꼭 묶고 자야 되는데 그냥 포니테일은 이게 편하게 가운데로 눕지를 못해서 되게 불편해요. 그래서 양갈래를 하면 가끔 이 매듭 부분이 고무줄에 걸려가지고 아플 때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전 주로 머리를 양갈래로 땋고 자는 편인데 뭐 물놀이 갈 때는 무조건 이 머리를 해야 안 엉킨다고 해요. 자, 이제 자면 됩니다.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안녕히 주무세요.